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전자는 왜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예, 나온 대로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데 빅딜보다는 스몰딜, 그러니까 원샷으로 해결되기를 바랐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실망을 한 건가요? 어때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이제 언론의 보도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날 1.4% 뛰었잖아요. 그 네. 특별하게 뭔가 나온 것도 없는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올라갔는데 일단 커들러의 발언 때문에 1.4% 뛰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일단 스몰딜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 미국 언론 보도 이 툭 튀어 올라간 부분이라든지 상승했던 부분들 대체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상무부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기꺼이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 이거 스몰 딜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시간 내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시간표를 마련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지속 이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가능하다. 뭐 그런 식의 언급을 했고 특이했던 부분들은 그 나는 스몰딜보다는 빅딜을 원한다.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호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선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안 되면 스몰딜도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든 아니든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했던 부분들,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잘 보면 대체적으로 애플도 상승을 하다가 매물이 출해됐고 대부분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빠졌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졌는데 지수가 장중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요인은 뭐였냐면 애플이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애플 관련주들 일부가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러니까 낸드 플러시 그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있는 그 실리콘 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 회사가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관련이 깊은 회사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3Q 그러니까 향후 3Q 매출액 전망을 또 상향 추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애플에 그 납품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 회사가 이게 애플에 납품 부품 업체들 있죠. 스카이워크라든지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런 쪽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적이 상향 조정하고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아이폰 11에 대한 그 판매 증가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애플이 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악세아 테라퓨틱스라는 바이오 업종이 있는데 이게 화이자하고 뭐 한마디로 기술 수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3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이오 업종들 일부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바이오젠 뭐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렇게 뭐냐면 그 다음에 코르크 필립스는 배당을 잠시만요. 나왔습니까? 예, 지금 나왔는데 영업이익 7조 7천 나왔습니다. 7조 7천 매출액은 62조 나왔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7천 이렇게 나왔으면은 서프라이즈죠. 네. 7조 4천 보고 있었는데 지난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6조 6천 나왔고 이번에 7조 7천 그리고 지난 분기에 매출액이 56조 나왔는데 이번 62조 매출도 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잘 나왔습니다. 일단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뭐 저기 그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또 정리되는 대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부 개별 기업들 위주의 호재성 재료가 나온 종목들은 강세를 좀 보였 반면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이 대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은 일단 스몰딜 정도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상승했던 부분들이 여기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뭐 무역 협상을 앞두고 메모리 처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차익 실현 메모리 처리됐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좀 봐야죠. 네. 일단 먼저 주목할 부분은 상승했던 요인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스몰딜 정도의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인다라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결코 나쁜 소식은 아니죠. 거기다가 커들러가 그 발언했었고 중국 상무부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자라는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스몰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내용들이 이미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많은 부분들을 영향을 줬다라고 점을 감안하면 메모리 처리될 수는 있는데요.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르죠. 미국은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왔다가 최근 들어서 뭐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개월 포워드 PBR이 0.8배에 그치는 정도로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와 관련돼서는 영향이 크지가 않다. 오히려 스몰딜이 된다라면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시장 컨센서스는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7조 미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 현재 평균 7조 1000억 정도가 시장 컨센서스였고 좀 높게 보는 데가 한 7조 4천억 정도 이 정도였는데 저희 하우스는 이거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7조 7천억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 당일날에는 상당히 부진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 기업 이익 자체가. 그 다음에 이게 일회성으로 뭐 크게 이제 개선된 게 아니라 향후에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 그 다음에 IM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런 쪽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인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외국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주는지 최근 들어 삼성전자는 외국인하고 외국인이 거의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수급이 이걸 빌미로 해서 대량 매도를 하는지 또는 전반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간다라면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까지 겹치면서 좀 반등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장 끝나고 나서 또 미국 상무부가 그 기업 규제 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8개 기관이라든지 뭐 이게 하이테크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규제를 좀 가했거든요. 아니 근데 거기는 왜 이렇게 저기 그 산발적으로 그냥 그래서 전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이 여론조사 결과 더 높아져 버렸어요. 이제 그 뭐 저기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또 저기 그 트럼프 탄핵에 동조하는 쪽으로 의견들이 나왔더라고요. 하원은 몇 명이 늘어났는데요. 아니, 상원. 상원도 이제 늘어나긴 하지만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들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제한된 가운데 삼성전자의 그 다음에 질과 양에서 정말 잘 나온 LG전자 이런 실적 발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